그런데 이거 이 계좌 추적도 같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이번에. 예. 그 과정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고 얘기 아, 나오던데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 이건 TV조선에서 보도했는데 그 검찰이 올해 초에 검찰이 이제 뭐 밝힌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올해 초에 김정숙이 친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를 이제 지 딸인 문다혜한테 갖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돈을 받아갖고 문다혜한테 무통장 입금을 시켰다는 아, 예. 겁니다. 그 사건이. 아, 그 뭉칫돈. 예, 5천만 원을 입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입금시키면서 보낸 사람 명의에는 그 친구의 이름과 김정숙의 이름이 함께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돈 세탁 아니냐 막 이런 의혹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윤건영이 이제 매스컴에 출연해서 그뭐 당시에 이제 우파 인사들이 문재인 양산 사저를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있어 갖고 밖에 나가지 못해 갖고 딸한테 다 돈을 전달하지 못해서 친구한테 부탁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아니, 해요. 밖에 나가지 못해서 딸한테 돈을 못 보내는데, 예. 그럼 친구한테는 나중에 주겠다고 하고 친구한테 보내달라는 아니야, 거예요? 친구를 불러서 돈을 줘갖고 딸한테 전달해줬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이 좀 말이 안 이상하죠. 되잖아요. 친구가 부를 수 있으면 딸을 부르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정숙 실명이 들어간 입금이기 때문에 돈 세탁이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세탁은 아니다. 근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나온 정보 자체가 부족해서 저도 그죠? 이게 정확히 의도가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이거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막 알려진 얘기니까. 예. 근데 다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김정숙이 친구를 통해서 문다혜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전달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네요. 예, 현금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요새 현금 5천만 원 집에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없잖아요. 계좌에나 있든가 예, 그 계좌에 가족을 있죠, 대부분. 근데 왜 김정숙 집에 현금 5천만 원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 그 친구한테는 이 돈다발로 준돈 건가요? 따발 5천만 원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 돈을 은행에 입금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딸한테 송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저기 저 문재인 측도 인정을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윤건영 말대로라면은 우파 인사들 때문에 그 시위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면은 은행 가서 5천만 원 찾아올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딸한테 돈을 줄 거면 그냥 인터넷 송금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요새 휴대폰으로 하면 되는 거 이걸로 그냥 보내면 아니에요.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번거롭게 현금으로 은행 가서 돈을 찾아다가 그거를 친구를 줘서 친구가 다시 입금을 시켜서 송금을 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문재인 양산 사저에 현금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커다란 금고가 있고 그 안에 예.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예,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은 쌓여 있었던 거죠.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돈을 주고 싶으니까 현금을 주고 싶은데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떠오른 게 뭐냐면은 김정숙 옷값입니다. 옷값. 관공권 사건이요? 예. 이것도 이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숙이 거래한 옷가게 직원이 폭로한 사실이에요. 옷가게 직원이 폭로했는데 김정숙이 한 번에 옷을 사면은 3천에서 4천만 원어치를 샀대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어치를 사고 그 결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에 1천만 원씩 3달에서 4달에 나눠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천만 원, 한 4천만 원어치 옷을 한 번에 딱 사요. 예? 한 번에 딱산 다음에 이제 결제는 한 달에 1천만 원씩 3달, 4달에 나눠서 삽니다. 현찰로. 예, 현찰로 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 옷가게 직원이 자기 말이 사실이라면서 김정숙한테 받았던 돈다발을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놓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올렸어요. 다 보시죠. 그게 저 저기 사진이군요. 보면은 왼쪽에 그 저기 이 영수증 있죠. 거기에 김정숙이라고 적혀 있죠. 맞네요. 예. 그게 저 돈다발을 찍은 겁니다. 그렇게 했다. 근데 저기 띠지 있지 않습니까? 띠지가 그죠. 한국은행 띠지. 관본권이에요. 저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 관본권은
한국은행에서 각 시중은행에 돈을 풀 때 관봉권으로 줘요. 예. 그럼 관봉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관봉권을 다 띠지를 풀고 자기네 은행 띠지로 바꿔요. 맞아요. 예. 다 바꿔갖고 그걸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 관봉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띠지들은 다 해당 시중은행들의 띠지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이제 한국은행한테 돈을 받아갖고 예. 그 관봉권은 떼버리고 자기들 띠지를 둘러갖고 국민 이 자기 고객들한테 나눠주니까. 네. 그러니까 구경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봉권을 가지고 옷값을 결제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특활비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것도 흐지부지 됐는데 네. 저는 그래요. 만일 이게 특활비가 아니라면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아, 여러분 특활비가 그렇지 아니라면 더 이상 문재인이 뭐 원래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예.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월급이래야 뻔합니다. 그런데 예. 청와대 관저에 그러면은 현금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쌓아놨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게 특활비가 아니라면은 예. 예? 쌓아놓고 옷값을 옷 한 번 3천만 원 사면 이게 한 번에 3, 4천만 원 주면은 뭐 좀 그러니까 천만 원씩 세 달에 나눠서 주면은 쌓아놨던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매달 천만 원씩 받았던지 이거 아니겠어요? 아, 매달 천만 원씩 받는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돈이 특활비가 아니면 더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숙이 저렇게 현금을 쌓아놓고 살았다면은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예? 이게 특활비가 아니라면 그리고 지금 딸한테 보낸 것도 5천만 원은 집안에 5천만 원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그 왜 영화 오션스 11 보면은 그 예. 카지노 털잖아요. 예, 예. 그 좀 갑자기 좀 카지노를 털었나? 예, 그 아니 그 양산 오션스 11이 다시 모여서 양산에 턴다면은 그 수익이 더 대박일 것 같은데. 아, 그러게요. 예, 뭐 카지노나 양산이나 지금 예. 뭐 그 경비 삼엄한 건 비슷할 거고.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저는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 지금 전주지검에서 어쨌든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중앙지검으로 가야죠. 예. 가갖고 이제 그 타이스타항공 타이스타젯 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USB. 네. 이것도 수사해야죠. 그 도보다리 USB라고 명칭이 붙은 네, 예. USB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우리 그 국민이 북한군한테 사살당했는데 그거를 뭐 도박을 하다가 해서 그랬다는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이죠. 예. 그리고 예. 또 그 저기 귀순한 그 북한 주민을 강제로 다시 그냥 올려보내는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조국 관계된 펀드 관련해서도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또 그 저 울산 저기 시장 선거 예. 뭐 시장 선거 지금 문재인 지금 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지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 같이 좀 수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죄를 받아야죠. 예. 본인은 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그렇게 예. 구속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쵸. 본인은 이렇게 수많은 의혹이 있으면서 그냥 양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예. 예. 그 전방위로 다 털려야 되는데 예. 아, 저는 그리고 오늘 사실 오시면은 제가 가장 여쭙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었는데 그 검찰이 이제 피의자로 예, 특정을 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문다혜가 이제 문다혜가 지금 연일 이제 SNS에 직접 등판을 하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제2의 논두렁식의 사건이다라고 예. 하는데 아니 이 얘기에 저는 사실은 아 논두렁식의 사건 그게 뭔지 아니까 예. 맞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예. 일단은 일반인들은 지금 민주당의 선동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가 그 받지도 않은 시기에 대해서 이명박의 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두렁식에 예. 하면은 피아제식에 저기 그 노무현이 받지 않았는데 예. 이명박 정부 검찰이 뒤집어 씌워갖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심지어 그 홍준표 그 이 문재인 당시 대선 때 예. 그때 이제 뇌물 받고 예 뭐 그래 뭐 자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예. TV 토론에서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처벌을 안 받았다고요. 대통령이 예. 되고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잘 잘못 알려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것도 사람들이. 수사 들어가니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예. 공소시효가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이 한 6개월 정도인가 그렇게밖에 예. 안 될 거예요. 그런가요? 예. 어쨌든간에 좀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이번 그 문재인 문다의 수사와 관련해서 논두렁식의 얘기를 하는 건 이게 혐의를 인정하는 거죠. 예. 아까 문다의 시생이잖아요. 예, 논두렁식의 본질은 뭐냐면은 네. 노무현 일가가 박연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피아저씨계 두 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받은 건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맞습니다. 노무현 측에서도 다 인정한 겁니다. 예.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제가 그 그림을 안 보내드렸나요? 제가 그럼 지금 이거를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띄울게요. 아직 잠 예. 예,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자, 이게 팩트는 이거예요. 이거는 위에 팩트라고 쓰면 양쪽 모두 다 인정하는 겁니다. 네. 노무현 측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거 예. 팩트예요. 예. 노무현 측은 피아제 시계 두 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시계를 버렸습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양쪽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검찰도 인정하고 예. 노무현 측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뭐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거 버린 거 증거인멸이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 확실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예. 2009년도에 SBS가 그 아래 왼쪽처럼 보도를 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서 네. 권양숙이 몰래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 몰래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술했다. 그러니까 시계 보관도 몰래 버린 예. 것도 몰래. 사실 저때 노무현 대통령 진술 기록을 보면은 예. 다 저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고 권양숙이 다 했다. 저도 유명한 말이 아내가 받았다. 예. 아 내가 받았단지 아내가 예. 받았단지 조금 애매한.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하다못해 이거 제일 많이 깡게 그때 이 노무현 제일 많이 비난한 게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였습니다. 예. 그렇죠. 예. 특히 경향신문의 아주 유명한 칼럼. 예. 그게 뭐 아내 탓하는 남자들인가 그런 칼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천하의 쓰레기들이 이렇게 자기가 예. 잘못 저질러놓고 네. 아내한테 이제 다 책임을 미루는 놈들이 그쵸. 천하의 쓰레기들이다 이런 내용의 칼럼인데 예.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씹은 칼럼이에요. 아니 당시 좌파 언론들이 다 노무현을 네, 근데 이 칼럼 지웠어요. 어 지금 없어요? 노무현 자살하고 이제 탁 하니까 지웠는데. 예. 그러니까 그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예. 이제 이게 퍼날려진 거죠. 그렇죠. 다 남죠. 예, 날려져 있는데 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SBS 보도 내용을 보면은 네. 얘들이 문제 삼는 건 뭐 어떤 부분이냐면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 이 부분입니다. 예, 논두렁 버린 건 맞는데. 예. 논두렁에 버렸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유시민이 이제 지가 그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얘기라면서 이제 방송에서 발언한 걸 보면 이게 오른쪽이에요. 노건평이 시계를 받아 퇴임 후 권양숙에게 전달했고 예. 권양숙은 시계를 몰래 보관하고 예. 있었는데 수사가 시작되면서 노면이 시계의 존재를 알았답니다. 예. 그래서 망치로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두렁에 버리지 않고 망치로 부셔버렸다는 거. 여러분 이게 뭔 차입니까? 참 대단한 차이가 있네요, 아주. 예? 참 시계를 버렸는데 논두렁에 버렸는지 망치로 부셔버렸는지, 예? 강물에 던져버렸는지 그게 도대체 뭔 차이에요? 문제는 이 사건의 본질은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측에서 2억 원 상당의 시계를 받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버렸다는 게. 잠시만요. 유시민이 그러면 예. 노무현 대통령 피아제 시계를 관련해 가지고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논두렁에 버렸다가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예.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이게 좌파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말꼬리 잡기 작전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요. 예. 옳은 말을 쭉 하는데 그 중에 말실수 하나가 있어요. 예. 그 말실수 하나만 붙잡고 난리를 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사람이 한 그 팩 진짜 진실된 말 전체가 거짓말이 돼 버리는 본질 자체를 호도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예. 좌파들이 하는 짓이죠. 아. 이게 논두렁식의 본질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네요.
이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번 문다혜 사건도 논두렁식에 비유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문다혜 의혹도 다 맞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도 맞고 그게 네. 문재인이 받은 거다. 네. 문재인한테 뇌물죄 간다라는 것도 맞는데 예. 그중에 이제 표현 하나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아, 뭐 자꾸 아까 문다혜 씨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것도 자백을 하는 건지 반박을 하는 건지가 헷갈려요 지금. 그런데 네. 이게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만 일반 예. 국민들이 보기엔 속아 넘어가니까 이게 굉장히 좌파들이 무섭다는 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네, 선동하는데. 예. 예.